먹는 거예요? 예, 떡순아 사지.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많이 울었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도 공무원 생활 즐기잖아. 진짜 괜찮아요. 좀 쉬었다, 쉬었다. 오, 저 도봉 산으로 딱 타고, 어, 이거 이쁘네. 마무리. 체크. 사진보다 여기 낫겠다. 갑시다. 막걸리 살아있다. 막걸리 필요 없나? 막걸리 완전 짱. 이걸로 해. 이걸, 야, 야. 막걸리 한 잔 따라주세요. 아, 이거 따르는 걸로 해. 뭐지, 당연히. 이거. 여기로 먹는 거예요. 이래야 독소가 차지. 아, 진짜 맛있다. 아, 11월 13일에 제주. 진짜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거 빨띵 하고 갔다 오는 거. 거기서 소이동. 아,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네. 그냥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고 그 순간을 걱정하는 게 순간에는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말 있어. 이런 말 있어. 진짜 좋은 얘기인게 뭐냐면 입사하고 1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지금. 1년을 못 참고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야. 맞아. 지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는 정말 힘들잖아.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맞아.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 수준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았어. 그러니까 그 옛날 팀장이 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었어. 저런 나이가 많으니까 일반 공무원 애들보다 젊은 애들보다 키가 큰 수준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대. 연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똑같아. 왜냐면 처음에 행동하는 거에서는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너무 이렇게 나이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나로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나이가 많아도 공무원 생활은 처음이잖아. 여기 또 적응해야 되는 거. 다르죠, 다른 데랑 확실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이게 또 어떤 게 있을까? 매운맛, 어? 매운맛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매운맛이 아닌데. 알았어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 인정, 이제 인정.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자책하고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내가 안 한다고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못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한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좋은 말이다. 특히 구청에 있는 직원들. 어, 맞아. 엄청 많은 걸 요구한단 말이야, 위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근데 일반 직원들 안 그렇잖아. 아, 이거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뭐 아파도 그래도 가서 이거 해야 뭐 옆자리 직원이 피해도 안 받고 그럴 텐데. 그냥 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했었어도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래. 너무 그 한마디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맞아, 맞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없어요? 돈 생각해서 이제 그런 관계인데. 아, 맞는 말. 그치, 근데 그 말 맞지. 돈 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제 사생활을 하다 보고 그죠. 근데 여기를 와서 보면은 굉장히 조직이 나름대로 편해. 이게 생활이 나름이다. 제 사생활이 그 얘기 강사는 그게
쉬운 직업은 아니야. 그러다 힘들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그 사회생활은 약간 경쟁이잖아. 남보다 잘해야 돼. 제가 옛날에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전국 1등을 했어요. 제가 했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경쟁을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도 있어. 얘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직이에요. 나 이제 누구는 어때? 별일 없어요? 별일 있는 것 같아. 아니, 눈가가 적절해졌어.